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오늘은 쇼팽 왈츠 오퍼스 64번 넘버 2번을 레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치는 대로 한마디씩 따라서 쳐보도록 하세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샵 마이너예요. 템포 귀스토라고 나와 있죠? 엄격한 템포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지나친 루바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처음 부분을 연주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새음은 꽉찬 느낌이 들게. 그리고 윗소리가 빠지면 안 돼요. C샵 마이너에서는 이 음이 7음이죠. 화성 다는계에서는 7음을 반음을 올려줘야 돼요. 반조니까 이 음을 꼭 들려줘야 돼요. 치고 나서 이 사이에 밟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치고 살짝.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할때 이게 잘안 되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파하고 실을 같이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거의 동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같이 나와도. 쪽 리듬이죠? 더 짧게. 이 부분을 했으면 다음에는 약간 좀 다르게 목소리 나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다음은 작게. 여기서는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누르고 페달 살짝만 띄고. 여기서 페달을 튼다고 해서 너무 끊어버리면 건조한 느낌이 되니까 여기서 꾹 밟았으면 여기서 살짝만 들어주세요. 손가락 번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서 밑소를 이렇게. 윗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돼요. 여기서 오른손만 해볼게요. 오른손에서 표현을 하세요. 여기까지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훨씬 더 멋있어요.
부분에서 템포를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손목을 살짝 반 바퀴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들고, 고정.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한 번 누르고, 여기서도 한 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리듬이 빨라지지 않도록 오른손에서 템포를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왼손을 그대로 치고 오른손 한 바퀴 돌리면서. 이거를 약간 빠르게 치면 돼요. 피우 못쏘. 더욱 움직임을 가지고 연주를 하래요. 똑같아요. 점려갈수록 빨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왼손에서 그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볼게요. 했죠? 오른손은 이대로 나가고 왼손은 살짝. 더욱 음악적으로 느리게 치세요. 코드 바뀔 때마다 페달을 계속 바꿔주세요. 있는 것보다 살짝 뛰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 부분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죠?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